안녕하세요. 숨은 될 템의 성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템은요, 짠! 크로스락의 하이엔드 케이스가 왔어요. CRF 6000 시리즈가 출시가 됐는데, 오, 얘는 최고급 라인업. CRF 6000 시리즈라는 거죠. 네, 이게 버즈비 왔다니. 대단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지금 외피로 덮여 있잖아요. 이게 이 안에 하드 케이스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드 케이스 보호용 외피라는 거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와우. 네, 카본 파이버예요. 얘는 탄소 섬유 중에서도 최고의 소재로 손꼽히는 에어 카본이고요. 그래서 초경량, 고강도 소재로 산업 분야에 이제 많이 쓰이는 카본 파이버 중에서 가장 가볍죠. 네, 에어 카본. 그래서 이거 자체로 우선 제작되었던 게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하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 이거 봐봐요. 크로스락 이 로고와 진짜 하이엔드급 라인업에서 나올 수 있는 뭔가 고급스러움이 전체적으로 완전 발라져 있어요. 이 밖에 이 손잡이 또한 천연 가죽 손잡이이고요. 네. 그래서 느낌 너무 좋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긴 듀퐁사의 나일론 TSA락 잠금 장치입니다. 듀퐁에서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와우. 그래서 딱.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이 잠금 장치만 해도 한 20 얼마 갈 것 같은데. 20 얼마? 30 얼마? 네. 와. 그리고 이거 자체 열쇠 여기 들어 있고요. 저 그럼 안에 이 스트랩도 따로 네,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 이거는 뭐 바이올린이나 관악 아니면 진짜 고가의 뭐 그런 악기들한테 쓰여야 될 것 같은 소재이긴 한데, 경칩도 완전 진짜 최고급 경칩으로 사용해서 디테일 장난 아니에요 지금. 네, 너무 좋네요. 자, 그럼 안쪽을 한번 보실게요. 하고 오케이. 어머! 어머! 무슨 금은방에 있는 것 같아. 아, 이게, 아, 요 열쇠. 여기 따로 열쇠 있죠? 네, 열쇠 있고. 아, 이게 스트랩이에요. 백팩 스트랩. 네, 따로 되어 있고. 이건 뭐냐면, 이제 유격 같은 거 벌어지지 않게. 패딩 커버를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기타를 넣었을 때 이제 뭐 남아있는 공간 채울 수 있는 패딩이에요. 네. 자, 여기 보시면요. 네. 빌트인 습도계가 따닥 장난이죠. 습도계 제공. 이거는 이제 통기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보통 습도계 사서 넣거나 이제 습도 조절 장치를 안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고가의 어쿠스틱 기타한테는 이제 빌트인이 되어 있고, 여기 금장으로 되어 있어서 네, 이렇게 무슨 보물상자처럼. 와, 이것도 딱 맞물리게 되어 있네. 네. 아, 되게 손이 되게 많이 갔고, 그리고 되게 디테일하게 와, 안에도 굉장히 푹신푹신한 패딩으로 다 되어 있어요. 얜 드레드넛 전용이에요. 네. 한번 기타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 위에. 아니, 얘는 지금 바디 통에 딱 맞는데, 바디가 약간 작은 경우에는 이 패딩을 넣어서 네, 바디 유격을 채우라는 얘기죠. 오, 얘가 뭐 그렇게 고가까지는 아니고 너무 좋아 보인다. 근데 여기에 넣어놓으니까 진짜 있어 보이고 진짜 좋아 보인다. 딱 닫으면 아, 딱 방수처럼 딱 맞물리는 이 라인 자체도 너무 잘 만들었고요. 아,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혹시 에어카본이라서
그런지 무게가 진짜 가벼워요. 얘가 그 제품의 상태에 따라서 한 2.8kg에서 3.3kg까지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 정도면 이 하드케이스 무게에서 너무 가벼운 편이라서 이동할 때 되게 용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 여행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기에 미치는 이제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극복하기에 충분한 케이스고요. 동급의 타사 제품보다 좀 더 저렴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격이 지금 원래 120만 원이 좀 넘어요. 근데 기분 좋은 가격 99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0이 더 하나 붙은 줄 알았는데 와, 그 정도로 굉장히 최고급 사양으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의 악기를 정말 보호하고 싶다면 이 카본 에어, 에어 카본 소재의 하드케이스를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로스락의 하이엔드 케이스 CRF6000 에어 카본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